삶을 위협하는 뇌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이곳. 곳곳에 따뜻한 느낌의 소품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이곳의 정체는 바로 명상센터. 최근 뇌피로를 푸는 힐링법으로 생활 속에서 틈틈이 실천할 수 있어 인기랍니다. 머리 안쪽에 모든 생각이 바깥으로 쭉 사라진다. 나의 머리 안쪽에 아주 텅 빈 공간이 열린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줍니다. 일반인 뭐 직장인들부터 해서 뭐 주부들, 뭐 은퇴자들 다양한 분들이 다 오시고요.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나 이런 것들까지 발전된 뇌 피로가 많이 누적된 그런 분들도 찾아오십니다. 명상을 통해 뇌에 쌓인 피로를 해소하는 사람들. 저마다 다른 이유로 쌓인 뇌 피로를 안고 이곳을 찾았다는데요. 저는 서예가로 활동하면서 국내에서는 전시,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이벤트라든지 서예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짧은 기간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스트레스 지수가 확 높아져요. 과도한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피로감이 있었고 어지럽고 무기력하고 뭔가를 할 힘이 안 생기고 스트레스 레벨이라고 하면 정말 아 이러다 죽겠다 싶은 수준의 스트레스 레벨이었거든요. 어떤 향이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떠오르는 느낌들을 제가 그냥 음악으로 편안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들에게 뇌피로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는 0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1급 발암물질도 아니고. 자신의 뇌피로도가 어떠한지 매일매일 조금 생각하면서 그거를 조절하면서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쌓인 뇌피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뇌피로는 초기에 증상을 느끼지 못할 뿐더러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미미해 쌓여도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피로를 나도 모르게 방치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큰 질환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증상이 없어 나도 모르게 쌓이고 있다는 뇌피로. 제때 해소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뇌피로가 누적되게 되면 뇌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손상되면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 분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자율신경 교란을 일으켜 뇌부피 감소, 뇌구조 변형에 의한 우울증이나 치매, 파킨슨 병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신 건강까지 위협하는 뇌피로의 무서움. 뇌피로 관리 해답을 찾아 떠난 나라 네덜란드. 서유럽의 작지만 강한 나라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낮다는 의미의 네더와 땅이라는 의미의 랜드가 합쳐진 국명으로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 끝없이 펼쳐져 꽃과 나무를 품고 있는 자연의 땅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의 최대 도시이자 수도인 암스테르담은 여러 개의 운하로 둘러싸여 물의 도시라 불리기도 합니다. 긴 운하를 따라 줄지어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그 풍경을 즐길 수 있고 거기에 시시때때로 열리는 퍼레이드 또한 암스테르담만의 볼거리. 이렇듯 아름다운 자연과 즐거운 문화가 함께 해서일까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Inspiring, you can see how beautiful nature. Just enjoyment and spending time with your friends or family. Our feelings of calm and peace, and the smell of the flowers and the sound of the birds is really relaxing and just makes me feel good. 실제로 국가별 행복 지수를 조사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 높은 나라 5위를 차지. 세계 노인들의 건강과 행복도를 조사한 통계에서도 당당하게 행복지수 상위권을 차지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In the Netherlands, we try to prevent brain fatigue by promoting a healthy lifestyle. You know that we cycle a lot as Dutch people to our work, to do grocery shopping, and even in our free time for fun or for a walk. Furthermore, we do lots of other sports, sport clubs and
Other facilities are like widespread across the country, making it easy for people of all ages, like from kids to really old people, to participate in their preferred activity. 네덜란드는 일찍부터 뇌피로의 위험을 알고 삶 속 건강한 균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